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성과 신살에 나무 매달려서 오랜 삶을 거기에 매달릴 수 있는데 오늘은 사주에서 일간 없이 지지만 가지고도 유추해 볼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제가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지지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고 매일 식감만 연불 외듯이 외는가? 또 그것만 가지고 소설을 쓰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현재 겪었던 사주를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기해생입니다. 기해. 그다음에 이것은 병자입니다. 병자. 축월입니다. 축. 축일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술시입니다. 술시. 일간을 모릅니다. 일간을. 자, 일간을 모르는데 이 사주에서 일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십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십성에서 얘가 뭔지를 모르겠죠. 그런데 대운에서, 경진 대운에서 이분이 어땠냐? 저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경진대원에서는 어땠습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죠. 자, 경진.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일간이, 지금 제가 저는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일간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천간을 보자. 천간에서 경금은 오행상 금을 이야기합니다. 차갑겠죠. 진월이니까 습하고 차갑겠죠. 그런데 얘가 자월이라는 거죠. 자월. 겨울철입니다. 일간을 모르고 얘가 십성이 뭔지 모릅니다. 어쨌든 춥습니다. 그러면 이 일간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추워요. 한겨울입니다. 자월이니까. 대운에서 경진대운이 들어왔습니다. 경은 차갑죠. 차가운 성질이죠. 얘가 천간에 들어와서 뭘 잡냐? 오행상 갑과 을을 잡습니다. 갑이 들어오면 갑경 상충을 때립니다. 그 다음에 갑이 힘이 있으면 상충에다 좋은 관계를 맺는데 힘이 약할 땐 충을 때립니다. 두 번째 을이 들어오면 을격 합으로 자기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얘는 갑과 을이 있으면 어쨌든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까겠죠. 만약에 병과 정이 있다 그래요. 병정이 있을 경우에는 병과 정이 있을 경우에도 얘가 워낙 차갑죠. 습하죠. 그런데 자월이니까 냉하죠. 힘이 엄청나죠. 축, 얘가. 그러니까 병정이 있어도 얘는 뭐냐면 마치 엄청난 폭군처럼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들어온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경이 두르면 여기에서 십성이 뭔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경이 두른과 동시에 기포는 뭐냐? 음에 기주고 하겠죠. 토생금 해줄게. 얘는 오자마자 자기 색깔을 자기 것을 딱 드러내지 않고 토생금 이렇게 해주겠죠. 그러나 경금은 만족을 못하죠. 어차피 너는 걸작 이렇게 보겠죠. 자, 근데 이 병화가 왔어요. 병화. 얘가 딱 이동이니까 얘는 벌써 제동을 걸죠. 맞짱 한번 뜨려고 눈에서 빛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병자, 원래 힘이 약한 놈인데 힘이 약한 놈이 예민한 놈이 경자 이 거대한 놈한테 덤비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금에서는 이것 봐라 이게 뭐야 하겠죠 당연히. 근데 얘는 병화는 뭐냐 힘만 줄 뿐이지 감히 도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그냥 음에 귀쪼고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누군지 모르고 얘는 누군지 모르겠죠. 어쨌든 얘가 두름과 동시에 천간은 차가운 냉한 기운이 지배를 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때 육친이 언제 뭔지는 모르지만 이놈은 여하튼 불량 감자다 이렇게 보겠죠. 자, 진이 들어왔다. 대운에서 시작하니까 겨울인데 진이죠. 춥죠. 근데 얘는 봄이죠. 어쨌든 왔어. 뭔가 꿈틀꿈틀 하려고 했겠죠. 진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냉한 기운, 습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뭐냐면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진이, 자의 진이 들어왔을 때.
진이 해가 들어왔을 때, 얘가 일이 축이 들어왔을 때, 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게 해석이 되죠. 맨 십성만 이야기. 얘가 십성에서 얘가 뭐라고 해요? 예를 들면, 갑이다 그러면. 갑이면 편제에다 편제가 들어왔어요. 그럼 편제가 들어왔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좋냐, 사람 나쁘냐, 기라냐, 흉하냐, 어느 자리냐, 얘가 들어왔을 때. 어느 자리에서는 좋고 어느 자리에서는 나쁘겠구나. 어차피 사주는 공존하니까 인생은 흉과 길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오늘 아침 기분이 좋았는데 가다가 뭔가 누구와 접촉사고를 하다 안 좋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죠 하겠죠. 자, 그런데 얘가 여기서 보면은 갑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갑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갑술이다면은 당연히 여기는 기축에 해당이 되겠죠. 기축. 자, 그러면 경진대운이 들어왔을 때 어떠냐? 얘가 천간에 들어와서 얘도 힘을 못 써죠. 얘는 얼른 열면 붙겠죠. 얘가 갑경축을 하겠죠. 근데 얘가 힘이 있을 때는 짱짱하고 좋은데 얘가 지금 힘이 없어요. 갑목 자체가 갑기 하반 상태고 힘도 약한데 얘가 두드러 가겠죠. 그래서 이때 바로 들이대는 거예요. 뭘 들이대냐? 이럴 때 십성을 들이대는 겁니다. 얘 입주는 정관이네요. 이렇게 정관이니까 여자이니까 여명이니까 남편이네요. 이렇게 보겠죠. 또 여자니까 정관이지만 얘가 들어오면서 식상이죠. 식신상관이 강하죠. 힘이 있으니까 식상이 강하니까 당연히 관을 극하겠죠. 양쪽으로 관이 극하니까 관이 극하고 또 갑경 상충이 되니까 얘가 못 살겠네요 하겠죠. 그때 경진대운에서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혼. 이혼. 진이 들어와서 진술 상충도 됐고 경금에서 정관 자체, 여기서 상관이죠. 상관이 결국 정관 자체를 극해버리는 것이죠. 금극목을 쳤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좋았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이거 없어도 충분히 이것 갖고 유추해보고 해석이 다 됐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십성을 들이대니까 그때서 아 얘가 누구였구나 남편이었구나 남편 이때 골로 가겠구나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때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구나. 왜 사주가 습하고 모든 것이 냉하니까 우울하고 속상하고 가슴 추이고 살았겠구나 벌써 딱 나오는 거죠. 가슴 아팠네요 이게 나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지에 대한 이해를 해준다 이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모 대운이 있어요. 이모 대운이 있을 때 하고 개미 대운이 있을 때 하고 자 이때 어떻습니까? 이모 얘가 이미 들어왔죠. 참가 그러면 얘가 축구 대가인데 얘가 어떻습니까? 이때는 얘는 임한테 이미 빨렸어요. 힘이 없어요. 나 죽어요. 나는 개수만도 못해요. 이 개수만도 못한 겁니다. 이때는 물량 자체가요. 개수만도 못하네. 얘가 워낙 빨렸기 때문에 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것도 해석을 해야겠죠. 이게 모른다 해도 얘가 들어왔다면 얘가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있는가 설령 얘가 모른다 해도 또 보자. 오가 들어오면서 임은 들어왔습니다. 얘가 들어오면 수의 기운 자체가 많지만 얘는 거의 힘이 없는 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는 힘이 막강하고 얘가 들어오면서 해가 좌우상충되고 추구원진규문 인호술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겠죠. 어느 쪽은 좋냐. 얘의 오술 합은 얘는 엄청난 힘을 했겠죠. 그전에는 얘가 술 속에 정화와 무토가 술 속에 있는 정화와 무토가 엄청난 악전 구토 속에서 예를 들면 힘을 쏟아주고 있었는데 얘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힘이 부족했는데 얘가 들어오니까 오술 합을 하니까 힘이 좋아졌잖아요. 천군만마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짱 뜨겠다는 거 얘들하고 얘는 누구한테 의존하냐 얘한테 의존했는데 얘가 들어오니까 살만 났다는 거지. 얘가 어느 자리인가 열흘 일식 직장자리 직장이라면 직장자리 그럼 승진 합격이 있겠네요? 승진이 있겠네요? 사업장 자리는 뭐냐
가게 하는 사람 사업장 자리죠. 사업장 자리에서 좋은 일이 있겠다. 이때 이모 때문에 이분이 가게 사업에 음식점을 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좀 잘 됐는데 잘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체인점을 하자 해서 이분이 이걸 체인점을 가지고 많이 늘려서 돈을 많이 버신 분입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와서 체인점을 하자 해서 이때 큰 돈을 버는 분이에요. 그래서 개미대운에 들어와서 여기서 현재 개미대운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크게 건물을 이분이 확보하신 분입니다. 현재 건물을 갖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분입니다. 자, 얘가 들어와서 좌우상충 변화를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해석이 되한다면 오가 들어와서 얘한테 좌우상충 하면서 어떻겠습니까? 맞짱 뜨자 이걸 얘기했죠. 와가 들어서 오가 들어서 중한테 뭐냐? 너 변화해. 너 이제 변화 얘한테 있으면 안 돼. 이제 나한테 들어와줘.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축이 뭐냐? 그래 나 좀 도와줘. 네가 도와주면 나도 일정한 역할을 할게 하는 거지 여기에요. 나도 여기서 핀만 줘봐라 나한테. 얘가 너무 축하 이러면 자축합을 해도 나한테 영 도와주지를 않았는데 얘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나도 얘하고 결별하고 와줘라 이걸 얘기해주겠지요. 그래서 얘가 변화해요. 이때는요 어느 자리에서 죽어 자리에서 이때는 뭐냐면 누굴 만나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추구 원진 기운이 있으니까 배우자 자리가 좋지 않아? 아니에요. 괜찮아. 이때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 다음에 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얘가 미가 들어올 때는 어떤 미대원에서는 개미 얘도 힘 빨렸죠. 미가 들어오면서 얘 너 꼼짝마 하겠죠. 얘가 들어오면 꼼짝마죠. 개미미 합을 해서 좋은 기운 얘가 쭉 전에 축술 때 사명사 하면서 얘가 특히 여기 엄청난 토의 기운 자체에서 화기를 또 더욱더 주니까 화토를 크게 확장시켜 주니까 이 기토 입장에서는 바로 땅, 흙, 부동산 이 건물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대운에서 큰 돈을 번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현재도 그렇게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이고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부분을 이해하냐면 십성 갖고 평생 십성 갖고 연불 내지 말아라. 십성 갖고 연불 내지 말고 그 십성 갖고 연불할 시간에 그 시간 갖고 이걸 좀 공부해보자. 자 그러면 먼저 뭘 봐야 자가 있겠죠. 자가 있습니다. 오가 있습니다. 묘가 있어요. 묘가 있습니다. 축인이겠죠. 진사가 있겠죠. 미신이 있겠죠. 술해가 있겠죠. 자가 자를 만났을 때 자가 자를 만났을 때 자대운이 올 때 자가 들어올 때 자를 갖고 있는데 축이 들어올 때 자가 있을 때 축이 있지만 축대운이 들어올 때 자가 있을 때 인이 들어올 때 이 부분을 해석하기만 하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정관 평관이 들어왔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 이 정확히 해석이 돼. 자가 들어왔는데 어떻냐? 자가 들어왔는데 자가 있는데도 얘가 위치에 따라 다르다. 얘가 자가 있지만은 여기 있는 것하고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병목 자가 있다. 예를 들면 이때는 병자다 이렇게 했을 때 얘때 자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얘때는 이미 얘가 지금 죽고 있다는 거죠. 죽고 있을 때 개미대운이 들어오면 어떠냐. 좀 전에 개미는 좋았는데 개미대운이 들어올 때 얘는 작살납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떠나서 얘 개미대운이 들어오면 이미 얘는 작살났다. 얘가 누구냐 그때 들이대는 거예요. 육친이 누구냐 이때 십성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축이다. 그러면 기축이면 얘가 뭡니까? 재성에 해당이 된 거죠. 아, 돈 문제, 부친 문제, 시어머니 문제에서 문제가 있겠구나.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축이 있을 때. 축이 있을 때 자가 들어오는 거. 이거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제가 이야기해. 이런 공부를 해봐라. 자, 축이 있을 때.
축이 있을 때 자가 들어오는 거하고 자축합이 들어오는 거하고 축이 있는데 자가 들어오는 거하고 자가 있는데 축이 들어오는 거하고 자축합은 똑같은데 이거 많이 다릅니다. 이게 해석에 대한 거죠. 똑같은 자축합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려면 이게 이해가 대한다는 거죠. 축이 자가 돌 때, 자가 있을 때 축이 돌 때, 인이 돌 때, 묘가 돌 때, 진, 사, 오, 미, 신유수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사주를 봤을 때 따다다다닥 치고 있고 이 사주가 막 꿈틀꿈틀 기어내는 겁니다. 기어다녀요. 내 일 이야기해주라. 내 이야기해달라. 막 꿈틀꿈틀꿈틀 나와요. 이것을 모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니니까 꿀 먹은 벙어리가 되면 아니니까 무슨 말이라도 또 엉뚱한 말 짓거리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덕담이 나가는 거죠. 사주란 것은 그냥 적당하게 믿으면 가야 합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가 사주 상담하면서 그런 소리 합니다. 가장 나쁜 놈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면 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쫙쭉 나오지. 그럴 때 이게 자가 들어올 때 축이 들어올 때 이 글자를 만약에 얘기면 자가 있을 때 축이 있을 때 호랑이 대운에서 미가 들어올 때 잠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세운을 놓고 보는 거예요. 세운을 놓고 이렇게 또 보는 겁니다. 이 자리도 대운과 세운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를 놓고 보죠. 그러려면 이 부분이 해석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이걸 해석이 돼야 합니다. 축이 진을 만날 때, 진이 축을 만날 때, 진 속에 있는 때 축대운이 들어오는 거하고 축 있는 상태에서 진대운이 들어온 거 전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또 이거죠. 이런 부분이 해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사주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신살과 관련된 부분을 그때 착착착착 집어 넣어보는 거죠. 자고 나서 살작용이 되느냐, 살작용이 일어나지 않느냐 볼 수 있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에 대한 거, 지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줘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십성 가지고 소설 쓰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백날 천날 공부해도 딱 사주 들으면은 들으려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축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석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